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4페이지죠. 주소입니다, 주소. 일단 주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8조에서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라고 하죠.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활의 근거, 중심이 되는 장소라면 그것이 주소예요. 우리가 실질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항을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다 보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여러 곳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소도 여러 곳일 수 있다. 우리가 뭐죠? 복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혹시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면 의사를 형성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도 주소는 있어야 되니까 주소를 갖기 위하여 어떤 적극적인 의사 같은 건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소적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거소라고 하고요. 단순히 그냥 머물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현재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 우측 맨 위에 보신 19조에서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뭐죠? 주소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소가 주소인데 주소를 알수 없다면 거소가 뭐가 될수 있어요? 주소가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주소입니다. 자, 가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거래를 위하여 지정된 주소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제가요, 주소가 서울인데 부산에서 거래하려고 해요. 근데 부산에서 거래하는데 주소가 서울이니까 아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으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내가 부산을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 부산이 뭐가 되는 거죠? 가주소가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21조가 있네요. 읽어볼까요?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하기 풀어보기 참 쉽습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없다. X다. 복수주의죠. 두곳 이상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이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요. 3번.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가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가 있고요. 4번. 법인의 주소는 어디냐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되고요. 5번.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답은 1번. 넘겨보시면 재상, 부재와 실종이 나옵니다. 자.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자, 주소지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부재자가 됩니다. 주소지를 떠났고요.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생사가 불명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실종자가 되는 거죠. 자, 주소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재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여행 중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주소지를 떠났긴 하지만 미국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충분히 자신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부자자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연락이 거의 안 돼요. 그 말은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요? 부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실종자가 되는 거죠. 개념을 좀잘 잡으시기 바라고. 자, 부재자부터 봅니다. 자, 부재자가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했어요. 정하고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국가가 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굳이 개입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시킨 대로 재산을 관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선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관리는 선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검사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를 선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요 부재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인데, 이번 달에 임대차가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뭐 갱신을 하든 아니면 뭐그 집을 빼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든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바람에 연락이 안 돼요. 이게 뭐죠?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은 재산 관리는 선임하게 되고 그 사람과 이제 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재산 관리 뭘할수 있는지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 민법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 118조에 뭐라고 있냐면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배당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 행위와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 행위는 못 하고요. 또 이용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된다. 그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이용 행위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은 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처분 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때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단은 무효가 되게 되는데 이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라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66페이지 하단에 2.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 1번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2번 우측에 부재자가 둔 재산 관리의 권한은 선임 행위에 따라 결정되겠죠. 다시 말하면 네가 뭐 청소만 해라 그러면 청소만 할수 있는 거고, 임대해라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거고, 매매해라 매도해라 그러면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다면 결국은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2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감독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때도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했으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개입한다. 재산 관리는 선임하게 되는 거죠.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 두지 않는 경우에서 1.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인데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이번에 처분의 내용이 결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해가지고 지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고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하단에 보시면 권한 뭐를 할수 있냐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을 할 수가 있다. 내용 보시고 특히 여기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 또는 처분 행위 예들이 나오는데 예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임대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런 것을 초과해서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법원의 허가 없이 하면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넘기셔 가지고 앞에 나왔나 보네. 내용이 나왔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기셔가지고, 2번, 일단 매각을 허락받았다면, 대물 변제로 제공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각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처분이 허락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또 나왔네요.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가는 것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에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직무가 나오는데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1번 관리할 재산번호를 작성해야 된다. 2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번, 4번 보시기 바라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하게 된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6번, 재산 관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 사유가 있으면요, 법원은 이러한 재산 권리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게 되고요. 취소하게 되면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취소 사유가 뭐가 있느냐? 우측에 1번, 본인이 그 후에 재산 관리를 정한 때. 2번,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한 때. 3번, 본인의 사명이 분명하게 된 때, 4번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는 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했다라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러한 선임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면 비로소 재산 관리, 부재자의 재산 관리 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 임무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재산 관리 의무가 종료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종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문제로 확인입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의사 무능력이다, 제한 능력이다, 또는 부재자다 이런 것들은 실종선거 이런 것들은 자연인에게만 존재하는 거죠. 법인에게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겠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법인이 술 먹고 필링 끊겨서 의사 무능력자가 된다. 법인이 19살이 안 돼서 미성년자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자연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3번 법원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할 수 있죠. 특히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네요. 4번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요.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앞에 나왔는데 지나갔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라면 취소가 아니라 철회이기 때문에 장래 향해서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 과거로 소급해서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처분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X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손단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실종선거입니다. 자, 주소지를 떠났고요. 생사가 불명한 사람은 우리가 실종자라고 합니다. 자, 실종자가 되면은 일단 기다려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죠.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의 기간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공시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뭐죠? 실종 선고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조심할 것은 뭐냐?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검사인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권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상태라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죠. 그죠? 내려지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년이 원칙이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좀 볼까요, 교재? 자, 실종 선고의 요건에서 넘겨보시면 실질적 요건, 생사가 불명할 것.
2번,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5년이 원칙입니다. 보통 실종이고요. 특별 실종에서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뭐가 할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 법원이 공시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종 선고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되고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럼 뭐냐에 대해서 실종사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의미가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까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실종 선고 효력이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뭐 선거권 문제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신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1.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강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공법상 법률강의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번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넘겨 보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실종 선고의 취소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내려져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대. 그 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실종 선고 효력이 번복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니까.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소급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 효과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종 선고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률관계의 불확정성을 강화시키죠. 다시 말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요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여전히 뭐 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교재 보시면 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뭐 쌍방 뭐 선의설 이렇게 학설은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선의란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자라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해 줘야 되고 또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죠. 실정 선고의 취소 요건, 뭐 실질주 요건, 형식적 요건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생겨난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효과 1번 원칙, 소급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됐다 따라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2번 해가지고 실정 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의자라면 전부를 다 돌려주고, 돌려줘야 될 것이 만약에 금전이면 이자도 붙이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측에 보시면 학설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의로 실정 선고 취소 전에 이루어진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76페이지 사망의 입증을 곤란하기 위한 제도에 가지고 동시 사망의 추정은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